좀 깨끗할라나? 역시 3G 속도는 좀 느리구나. 이게 LTE 속도가 훨씬 낫네. 아, 요걸 이제 바꿔야 되나? 할라나? 이거. 이거는 이제 별다방 생일 쿠폰이에요. 별다방 생일 쿠폰이어가지고. 그냥 나온 김에 방송 켜봤어요. 테스트하려고. 그냥. 아, 테스트 방송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약간 사람들 시끄러운 데 나와 있어가지고, 그, 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이크 꽂았고요. 원래 이거 한 2주 정도 그 쓸 수 있는 그, 그거 있어요. 최대생이 왜 우울해? 어쨌든 테스트 방송이에요. 테스트 방송인데, 사실, 아, 말하자면 길어요? 아니, 뭐, 여기서 해도 되긴 하잖아요. 아, 좀 이따가요? 좀 이따 몇 시에 올 건데요? 그, 내일 새벽에 아마 너무 길게는 못할 수도 있어요. 아, 일단 집에 가서 방송을 켜긴 할 건데, 그거거든요. 내일 그, 좀 막 해야 될 게 있어서 아마 새벽 방송은 길게까지 못 갈 것 같아요. 하여간. 약간 아까 제가 쓴 그 기사 댓글을 읽다가, 아무래도 좀 기사 늦게 올라간 것도 그, 빡쳤는데 막 댓글들 보니까 더 빡쳐가지고 지금 당분 시전했어. 이거 지금 아이스 바닐라 라떼에다가요 한 두 모금 정도 마신 다음에 거기다 설탕 시럽으로 다 채운 거예요. 원래 나 그렇게 마셔요. 한 몇 시에 방송 키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아, 원래 그 기사도 써요. 직업이 좀 여러 개예요. 그래서 그래. 직업이 좀 여러 개인데, 먹고 살려면 여러 개 해야죠. 뭐 어쩌겠어. 먹고 살기 위해서. 오, 너무 빨리 마시고 있다. 어? 내가 왜요? 못하는 게 뭡니까? 체육을 하는 거. 체육을 하는 거 못하고요. 과학 못해요. 모델들 스케줄 관리하고 물품 정리하거나 협찬하는 거 관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모델 매니저요? 그런 거 관리해주는 게 매니저 아닌가? 아, 맞다. 이거 모바일 방송에서는 채팅 필터링 안 될 거예요. 저질 체력이긴 해요. 그나마 이제 가끔 펌프할 때나 순간순간에 좀 몰아서 하지. 지금은 뭐 어쨌든
아, 원래 매니저 잘 써요? 아니, 그, 진짜 매니저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TV 매니저 말고. 아프리카 TV 매니저 말고, 진짜로 뭐 매니저 같은 거 해보신 거 있나? 원래 그 매니저라는 그 영어 단어가 그 회사 직급에, 회사 직급은요, 이제 그 우리나라 용어로는 그, 아, 글 쓰는 거요. 원래 그 과장 직급에 해당하는 게 그 영어 단어로 매니저거든요. 다 쳐다본다. 아니, 지금 저 테이블에서 다 쳐다봐가지고. 아니, 분명 나밖에 안 나오게 지금 해놓고 있는데, 다 쳐다보고 있어. 원래 야외 방송이래요. 그, BJ는 막 길거리에서 혼자 셀카봉 갔다가 막 들고 다니고, 팬, 막, 주변에선 쳐다보고. 부끄러운 시청자들의 목. 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니, 뭐, 일하는 것 자체에서, 일하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모델들이 일정도 그렇고 수입도 굉장히 그 불규칙적이잖아요. 어쩌면 뭐 BJ들이야 뭐 그냥 자기가 방송을 하고 그 키고 싶을 때 키지만 진짜 모델들은 촬영 제의가 안 들어오면 일이 없거든요. 일거리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촬영 나가요? 그쵸. 미켈린 얘기처럼 다른 사람 도움 주는 게 좋으면 뭐 처음 하는 거지. 아, 반 사무직. 그쵸. 그러면 이게 모델들이 촬영을 안 나가는 날에 보통 뭐 스케줄 짜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이지 않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집도 그래요. 엄마랑 아빠가 내가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 이제는 뭐 반대하진 않는데 좋아하진 않아요. 내가 하도 이러고 다니니까 이제 반대는 안 하는데.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이제 방송할 때만 일부러 그, 그쵸, 돈 못 번다고. 그 언제 학장 갖고 그럴까요? 근데 지금 이거 방송 데이터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네. 왜냐면요, 지금 그 한 달에 6.5기가 그 돼 있고 아직 리필 쿠폰이 없어요. 그 리필 쿠폰이 없고 그 안심 옵션 그거 걸어놨는데 그건 3G 속도밖에 안 돼가지고 가급적 방송할 때만 지금 LTE 속도를 바꿔놓고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어. 나중에 신호 안 좋으면 그건 좀 약간 그거 같네. 그러니까 사실 나도 되게 일단 부딪히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대신에 나는 그거예요. 그 부딪히기로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결정하면 하죠. 당연히 하는데. 결정을 하면 당연히 하지.
저도 이 일에 대해서 처음 해보고 싶은 일이긴 해요. 아, 그러니까 되게 궁금한 분야라고는 그런 거지. 그냥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학자금 갖고 나서 그 뒤에 알아서 하고 싶은 거 아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꼭 그런 거야. 그 뒤에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진짜 빨리 많이 벌려면 대기업 사무직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막상 그 시스템에 이제 얽매이고 나면 못 나와. 아니, 나도 이제 아까 내가 이게 명동 오는 길에요. 아, 물류센터? 헐. 왜 야간으로 가라고 하지? 주간은 뭐 하라고? 그러니까 물류 같은 거면, 물류는 그거잖아요. 그, 진짜 몸 쓰는 일이잖아요. 아, 돈 세다고? 근데 사실 이게 야간에도 막 일하고 그러니까 아 쉬운 데시가 그걸로 가는 거야? 쉬운 일이 있을까요? 내가 보기엔 쉬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 쉬운 일 없죠. 사실 나도 아까 지금 이거 마시게 된 원인이 내가 기사 댓글에 빡쳤다 그랬잖아요. 기사 댓글에 빡친 건데, 아니 기사를 그 올려준 사이트가 기사를 이틀이나 늦게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한번 빡쳤고, 그 다음에 거기 댓글들이 되게 몰상식한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그에 또 빡치고. 아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집안은 또 우리 집안에선 그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아빠가 야간에 일을 해. 왜냐면 작은 아빠 이제 가락시장 나가거든요. 근데 그 가락시장 그야말로 그 뭐냐 밤하고 그 새벽에 그 물품 들어오잖아요. 밤이나 새벽에 물품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한 저녁 먹고 일을 나가요. 낮에는 자고. 그래서 그 새벽에 밤에 일을 나가서 이제 아침에 들어오니까 그 이제 수산 쪽 하거든요, 작은 아빠가. 그래서 아 물론 이제 덕분에 우리는 그 해산물 가끔 받아 먹죠. 작은 아빠가 이제 나름 그럼 그냥 가락시장이 입점한 매장 중에서 하나 사장이니까 그래서 하나 먹죠. 큰 고모네는 저기 전복업. 엄마는 지금 제가 하려고 있는 모든 일에 불만이에요. 그냥 이쪽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도 그거보단 그건 좀 낫다. 그래도 엄마가 바라는 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엄마는요 이거 하래. 그래서 내 첫 직장 갈 때 직장 들어갔어. 직장 들어갔다? 근데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직 안 할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불만이라. 자기가 원하는 게 없어. 계속 자기가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물류센터를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면 만약에 물류센터 그런 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그 최소 센터장이나 그 2번급까지 가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딱히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을 만한 건데.
그 물류업자들이 굉장히 그 힘들어 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화물차들 있잖아요. 화물차들이 그 화물차들이 주로 밤에 많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막 그 고속도로에 막 고속도로에 그 막 화물차들 막 과속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배차 시간 때문에 배송 시간 맞추려고. 그래서 그 버스들도 막 그 1열 주행 그 단체 버스면 막 1열 주행하고 그리고 막 그 고속버스도 그 배차 시간 맞추려고 막 그 계속 막 과속 운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계속 지금 문제 되고 있잖아. 근데 그나마 요즘은 그 경부고속도로 운행하는 버스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버스 전용 차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일에 마음에 안 들어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인터넷으로 상품 주문하는 거, 포장하는 거. 면세점이면 뭐 해외물품 막 이런 것도 받겠네요. 해외물품도 받으려나? 물류 자체는 비추라. 아, 스킨 로션? 아, 물류센터는 그게 좀 아깝다. 뭔가 물건들을 구경을 하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이벤트 상품 이런 게 나오면, 이벤트 상품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거 받아올 순 없잖아. 물류센터가 좀 안타깝네. 아,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뭐 추가적으로 뭐 받으면서 뭐 이런 상품에 대해서 뭐 공부하고 뭐 그럴 시간은 없고 그냥 단순 노동밖에 안 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요, 이게 어른들도 그렇고 너무 그런 가치관 교육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치관 자체가 쉽게 안 바뀌거든요, 사람들은. 나야 뭐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딱히 그렇게 가치관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 그래, 나중에 얘기해요, 그거. 근데 이 매장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부금을 아무건 안 트네요. 이거 나중에 그 부금 문제되면, 그, 유튜브에 올라가면 내가 돈을 못 벌거든. 이 영상을 올릴 수는 있는데, 그 저작권 때문에 내 수익이 안 돼요. 그쵸, 하고 싶은 건 가장 좋은 거. 사실 나도 그래요. 나도 이제 빨리 성공하는 거를 좀. 근데 어른들은 빨리 성공하는 걸 원해. 근데 현실은 빨리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게 좀 문제죠. 에. 나왔구나. 왜냐면 이게 모바일 채팅은요, 그 열혈 팬이나 매니저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신호를 알 수가 없거든요. 진짜 모바일은 채팅을 보기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바일 방송은 안 보여. 만약에 이제 시청자들도 PC에서 본다면 뭐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약간 지금은 테스트 방송 중이에요.
테스트 방송 하면서 아 이거요? 이거 그 캐주얼 수트 캐주얼 수트예요. 완전히 수트는 아니고 완전 수트 입으려면 저는 넥타이가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넥타이 안 매거든. 물론 이제 뭐냐 몇몇 기업들은 그 냉방비 아끼겠다고 여름에 노타이 복장을 허용하긴 하거든요. 요즘은 아마 기업들이 여름에는 넥타이 안 매라고 할 거야. 혹서기에는 넥타이 매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일단은 삼성은요 이건희 회장부터가 평소에 넥타이를 안 하고 있어. 건강 문제 때문에. 이건희 회장부터가 넥타이를 안 해. 건강 문제로. 근데 건강 문제 때문에 뭐 요즘 안 나온다곤 하지만 근데 그 나이에 아직 성욕은 완성한가 봐. 아 물론 이건희 회장은 우리 외할아버지보다 젊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2년 전에 8순이셨거든요. 외할아버지가 2년 전에 8순이셨고 친할머니가 90대까지 살다 가셨고 친할머니 장사하셨어. 친할아버지가 일찍 가셨고 어쨌든 뭐 요즘 되게 뭐 뒤숭숭해요. 뭐 어제는 그 롯데자이언츠 선수들 뭐 야식 갔다가 뭐 만취 상태에서 뭐 싸웠다며. 행패 부렸다며. 뭐 야식 사 먹다가. 하여간 요즘 세상이 말세야 말세. 이게 지금 이제 녹으니까 여기 물기가 묻어가지고 요 스티커 붙인 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아마 당분간은 좀 모바일 방송 약간 테스트 형식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요 뒤에 사람들 되게 시끄럽다. 익숙해지셔야죠. 요 뒤에 사람들 지금 되게 사운드 큰. 이렇게 샥샥. 아 근데 지금 제가 테스트 방식으로 아마 자주 키는 이유는요 그 아니요 그거 저작권 침해 말고 그 아 근데 사실 이게 초상권이 아닌 게 되게 애매한 게요 어차피 그냥 요 귀를 비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딱히 뭐 아니잖아. 뭐 안 좋은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이게 사람들은요 안 좋은 얘기하면 초상권 갖다가 뭐라고 하고 뭔가 좋은 거 하면요 자기 찍히는 거 되게 좋아해. 그리고 뭔가 그 좋은 일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안 좋은 거는 되게 막 몇 년 썩혀놨다가 다시 그 들쳐올려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 한 사실 이렇게 계속 그 모바일 방송 해가지고 이제 모바일 동영상을 좀 뜰 거예요. 떠가지고 그 아니 이제 아프리카 TV가 한 8월 중순에 그 모바일 BJ 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다음 주쯤에 그 약간 동영상 소스 뭐 이런 거 좀 긁어가지고 그 신청서 좀 넣으려고요. 그냥 약간 그런 뭐 일상 야외 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부엌 요리 방송이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역사 유적 막 이런데 찍으러 다닌다고 그런 거 이제 내용 적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거 아세요? 그 모바일 BJ 되면요 팝이가 아니더라도
퀵뷰 선물할 수 있어요. 합의가 아니다. 너 퀵뷰 선물해줄 수 있어. 아, 물론 모바일에서는 못 주고. 아, 네, 그 퀵뷰를 조금씩 준대요. 그러니까 그 뭐냐, 특별한 그 BJ 선정된 거잖아요. 뭐 모바일 BJ, 모바일 게임 BJ, 뭐 프로게이머 BJ 막 이런 거 정도는 퀵뷰가 선발이 되고요. 근데 모르겠어. 그 프로게이머 BJ들은 그 탑이 선정 우선권을 준대는데, 얘는 게임 BJ들은 시청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프로게이머들은 탑이 선정을 우선적으로 해준대요. 그렇고, 근데 사실 나는 그 거의 크게 두 종류 하잖아요. 난 이제 보이는 라디오하고 교육방송 하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좀 되게 고민 중에 있어요. 역사개그? 역사개그 그거는 이제 집에서 캠방으로 해도 되고. 근데 그거는 약간 그 드립을 생각하려면요, 그 되게 좀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그 이제 제가 SNS 여러 개 한다고 했잖아요. 막 트위터에서 해시태그로 자신의 전공을 살려 욕을 해보자 뭐 이런 해시태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전공을 살려서 욕을 하려면 역사, 인물, 역사 사건 이런 걸 비유를 좀 잘 섞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트위터는 140글자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고 굵은 거를 살려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트위터는 140자밖에 못 쓰니까. 해시태그 높이려면. 그래서 사실 이거 원래 이거 그 텃밭이니 원래 그 뜨거운 음료 그 숏 사이즈거든요. 숏 사이즈 컵받침인데, 내가 이거를 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조그만 거 했어. 조그만 거, 숏 사이즈로 했어. 톨 사이즈 말고.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 이거 별다방 회원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한국 역사 게임이 거의 없긴 하죠. 그 요즘 그, 임진록 시리즈 다 안 나오죠. 임진록 시리즈가 한국 역사 게임이기는 했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야니스드 게임 뭐 이런 거. 아, 온라인 살아있는 게 거상. 거상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야인 시대 갔다가 뭔가 게임 만들 수 있지 않나? 격투기 게임? 그 킹오파처럼? 그 킹오파처럼 야인 시대 게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대항해 시대. 모르겠어. 이제 내가 주변에 뭐 GTA 시리즈 말고요? 아니, 내가 이제 게임 개발 쪽에 아는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역사 콘텐츠 게임 뭐 만드는 사람 없나? 해가지고 좀 한번 찾아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소스는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역사 소스는. 그리고 난 이제 거기서 여기서 약간
그 컨텐츠 수당을 받는 거지. 아, 플래시 게임. 에이, 플래시 게임 말고요. 뭐 모바일 게임 뭐 이런 걸로. 모바일 게임 뭐 이런 거. 뭐 요즘 그거잖아요. 요즘 그 카카오 게임 말고도 그 구글 플레이 계정으로 그 연결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아, 나중에 나도 찾아보면 되죠. 그리고 막 그런 것도 할 거예요. 이렇게 모바일 캠방 말고도 이제 모바일 라이브 캠도 할 거니까 모라캠 테스트도 해봐야지. 참고로 이따가 집에 가서는 캠방을 좀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그 아니다 그냥 그 사실 그거거든요. 그 내일 8월 2일에 그 스타트 노바 비밀 작전 2번 임무팩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일 그 유튜브에 올릴 거 공략 찍으려고요. 공략 찍으려고 내일.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공략을 올려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일 찍으려고요. 내일 찍어서 내일 안에 올리려고. 근데 그래봤자 저는 아직은 보통 나이도 찍을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일거리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막 만드는 날도 있어. 옆에 따는 지금 노트북 켜놓고 지금 이거는 캠으로 셀카봉 삼각대 꽂아놓고 이렇게. 아, 몸이 근질근질하다고요? 잠깐만. 노트북 화면 좀 잠깐 보려고. 아, 됐다? 아니, 사실 이거 방송하기 전에 이거 컵 사진 인스타그램에 하나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멀식 돼있어. 아, 맞다. 내일 그것도 주문해야 되는데 내일 그 갤럭시 탭 A6 그것도 주문해야 되는데 쿠폰 써버리려고. 아, 그 뭐냐 태블릿 질른다기보다는요 그 15만원 할인 쿠폰. 그래서 제가 부담하는 요금은 4만원도 안 돼요. 4만원도 안 돼서 살 수 있을 때 그냥 그때 써버리려고 15만원 할인 쿠폰 적용해가지고 그 삼성페이 이벤트몰에서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 갤럭시 S7이나 S7 엣지를 7월에 개통한 사람들은 7월에 개통한 사람들은 그 15만원 할인 쿠폰을 준 거야. 헐값으로 들려. 이게 나름의 처세술이죠. 인문학자의 처세술. 약간 21세기형 인문학자 처세술 뭐 이런 거. 네, 사기꾼은 아니죠. 아니, 쿠폰 받아서 쓰는 건데.
뭐 쿠폰 마일리지 뭐 이런 거 쌓아두면 뭐 손해 볼 거 없어요. 효과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거지. 이런 것도 교육방송 하겠다. 어? 다 먹었네? 아. 효과적으로 기기가 없다. 어쨌든. 아, 지금 10시 15분이네. 아니면 시계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따가 왜냐면 별다방이 11시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11시까지밖에 안 하고, 그리고 요 명동에서 우리 집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조금 빨리 끊겨요. 아, 명동 와보신 적 없어요? 아, 맞다. 아산에 계시지? 하긴, 아산에서 명동 올 일이 그렇게 쉽진 않죠. 왜냐면, 온양온천역에서 누리로 타고 서울역까지 오지 않는 한. 어? 별다방 막 아산 시가지에 뭐 있지 않아요? 그, 온양온천역이 시가지잖아. 아, 거기서도 멀어요? 왜냐면 저도 온양온천역은 가본 적 있으니까. 거기가 딱 그 아산 그 중심이더만. 그 온양온천이. 근데 아 있는지도 몰라요. 하긴 저도 온양온천역 바로 옆에서는 별다방은 못 봤어요. 바로 옆에 네스카페 있는 거 봤어. 근데 그 네스카페에서 그 교보문고 회원카드 있으면 그 몇 프로 할인해준다고 해서 거기서 한번 커피 마신 적은 있어요. 온양온천역에서. 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얼마 전까지 교보문고에 그 네스카페가 같이 입점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광화문점 지금도 있나? 왜냐면 그 강남점은 폴바셋이거든요. 강남점은 폴바셋인데 광화문점에서는 예전에 네스카페를 본 적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남대로에서 제일 큰 카페가 아마 그 네스카페일 거예요. 강남대로에서. 이게 별다방은 이게 SKT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조금 이게 데이터가 막 나간다. 아직 방광이 으르렁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이게 별다방 와이파이가요. 그 올레 거예요. 올레 건데 저는 이게 통신사가 SKT여가지고 이게 별다방은 SKT 제공이 없어. 뭐 이제 그 뭐 카페베네나 뭐 투썸이나 이런 약간 그 한국 브랜드 카페들 있잖아요. 그 한국형 그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이게 아예 자체 와이파이가 있어서 거기 거 쓰면 되긴 하는데 어. 아 통신사 LG세요? LGT? U+? 약간 LG폰 같은 경우는 기계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이제 삼성기에 비해서는 LG께 훨씬 저렴하죠. 이게 삼성거보다는 LG께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 사실 제 생각으로 기기 성능 차는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비슷해졌죠. 근데 약간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는, 다른 전자기기는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에서 약간 차이가 좀 큰 게, LG가 디카를 만들었다는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더 이상 그 뭐냐 디지털 카메라를 G6부터 OLED 들어가요. 이제 삼성이 이제 앞으로 그 디지털 카메라를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카메라가 이제 신제품을 개발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 삼성이 워낙에 그 카메라 만들던 기술이 있어서, 그 삼성이 그 갤럭시 S1이 나올 때부터요, 원래 약간 그 삼성이 워낙에 그 폰카 기술이 좋긴 했어요. 기술력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 카메라는요, 카메라를 찍으면서 그 카메라 소프트웨어 자체가 보정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 삼성 갤럭시 폰 시리즈는 렌즈 자체가 좋아. 삼성 갤럭시 시리즈는 렌즈 자체가 워낙에 그 광학 기능 자체가 좋아가지고, 그 굳이 보정을 안 해도 원래 성능이 좋은데, 요즘은 또 어플 갖다가 다 새기고 되잖아요.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올릴 때 가급적 손을 안 대고 올리는데, 가끔은 그 인스타그램 어플에 있는 그 보정 기능을 써요. 기본 어플. 저는 그냥 기본 어플 보정까지만 써요. 너무. 그 지난번에 그 눕방하고 나서 셀카 한번 찍었는데, 그거 완전 그 뽀송뽀송하게 그 해서 올렸더니, 세기꾼이냐고. 그래서 이제 지난 새벽에 이제 나한테 그 카톡을 보낸 아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 핸드폰 바꿨다면서요 해가지고 내가 사진을 몇 개 보여줬죠. 했더니 내 셀카를 보여주니까, 와 오빠 피부 꿀이래. 피부가 꿀이라고. 나는 사실 내가 거울로 보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되게 폰의 자체 보정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기꾼이 나타났어. 막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막 이러고. 은발지. 약간 지금은 테스트 방송이니까 한 조금 있다가 데이터 소모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 분량 결정해야지. 드디어 나가네. 지금 한 45분 정도 방송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좀 조용해졌어. 그래서 이 부분 막 이렇게 비켜주는 거 막 편집해서 올리면 되게 재밌겠다. 잘 가요 내 사랑? 그거 조성모 씨 노래잖아요. 근데 그 잘 가요 내 사랑이라는 그 노래 자체가, 노래는 좋았어요. 노래는 되게 좋았는데, 하필이면 그 노래가 나왔던 타이밍이 9.11 테러가 터졌을 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9.11 테러를 기준으로 음원 시장이 팍 내려간 거야. 그래서 원래 조성모 씨가 그 막 뭐냐
조성모 씨 같은 경우는 앨범이 평균 200만 장 나갔던 분이잖아요. 200만 장 나갔던 분이 100만 장을 못 미친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때까지가 약간 피크였던 것 같아. 2000년대 초반까지가 피크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창 소리바다가 떴잖아요. 그 소리바다 때문에 그 음원 시장이 팍 죽은 거야. 그때 한번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 전환을 하지 못했을 때. 그래가지고 음반 판매량이 그때 팍 줄었어요. 그래서 2002년에 100만 장은 넘은 앨범이 없었어요. 2002년부터는. 그때 2002년에 그 가장 앨범을 많이 판매했던 그룹이 쿨이었어. 2002년에 쿨이 60몇만 장 팔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뭐냐 엑소가 물론 한국에서만 100만 장은 넘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엑소 같은 경우는 한국 거 중국 거 합쳐서 100만 장을 넘겼어요. 작년에 엑소가 그나마 중국의 힘 덕분에 100만 장을 넘긴 거야. 그거는 약간 SM의 마케팅이 잘한 거고. SG워너비도 100만 장의 앨범 없을걸요? SG워너비도 그 100만 장은 없을걸요. 근데 이제 SG워너비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디지털 음원으로 바뀌고 나섰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음원 판매가 되니까 이제는 그 앨범을 한꺼번에 그 다운을 받는 분도 있지만 그 노래 한 곡 한 곡으로 다운 받는 분도 있잖아요. SG워너비가 2004년 데뷔. 2004년 데뷔였죠. 타임리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 궤도에 올라왔던 게 2005년이었죠. 그놈의 그 살다가.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살다가가 SG워너비가 엄청 정상으로 올라갔던 노래인데 왜냐면 그 노래가 처음으로 1위를 했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니까 그 살다가라는 노래가 그 최동아 씨를 위한 연가가 돼버리고 말았지. 최동아 씨가 자살해가지고. 그래서 그 김진호 씨가 옛날 그 이제 방송 몇 년 섰잖아요. 최동아 씨 자살한 다음에 그 SG워너비가 몇 년 동안 방송 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김진호 씨가 활동 재개할 때 그때 이제 혼자 살다가 부르는데 너무 슬프게 부르는 거. 나 그 버전 있거든요, 음원이. 근데 지금은 그 음원을 멜론에서 그 게시를 안 했더라고. 아마 그 음반사 요청에 의해서 내린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편곡 때문에. 하지만 저는 갖고 있어요. 내리기 전에 다운받았기 때문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나가수에서도 그런 노래 몇 곡 있어요. 그 당사는 노래도 몇 곡 있어. 그 나가수 시즌1 때 원래 그 YB하고 자우림이 그 강산의 노래를 한번 그 편곡을 했어요. 한 번씩. 근데 나가수 시즌1 막판 때 테이씨가 넌 할 수 있어를 너무 똑같이 불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강산애가 태클을 걸었어. 그래서 시즌1 때 나왔던 강산애 곡 세 곡이 나가수에서 다 음원 판매를 내렸어요. 그때부터.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그 나가수 같은 경우가 사실 불후의 명곡은 약간 그 뭐냐 원작자를 초대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불후의 명곡은 원작자를 초대해서 부르고 약간 그 좀 예능틱하잖아요. 불후의 명곡은 예능틱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수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베테랑 가수들만 불러서 하는 거잖아요. 나가수들은
진짜 약간 부르의 명곡보다는 더 베테랑급들이 와서 부르기 때문에 약간 나가수 같은 경우가 그 편곡의 질은 제일 좋아. 편곡의 질 자체는 나가수가 제일 좋고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좀 편곡 퀄리티는 좀 떨어지죠. 왜냐면 부르는 사람이 약간 좀 아마추어니까. 오디션 프로그램들. 그래서 어디서 누가 편곡을 하느냐 이게 약간 차이가 있죠. 아, 부르가 더 좋아요? 왜? 재밌어서? 근데 사실 부르가 그래요. 부르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나와도 되거든요. 근데 나가수 같은 경우는 한번 나오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나와야 되니까 그 나가수는 약간 그게 부담이 있대요. 출연하는 가수들이 그런 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나가수 시즌 1 때는 시즌 1 때 원래 처음에 이소라 씨가 MC를 했다가 이제 이소라 씨가 하차하면서 이소라 씨 탈락하면서 그때 이제 그 MC가 윤도현 씨로 바뀌었잖아요. 윤도현 씨도 탈락하면서 또 그때부터 바뀌었는데 이제 윤도현 씨 나가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아예 전문 MC로 바꿨죠. 윤종신 씨로 바꿨잖아. 근데 이제 그랬다가 시즌2 때는 다시 출연장 MC를 맡죠. 이은미 씨가. 근데 이은미 씨도 그 이제 가왕전 준비한다고 이제 MC 바꿔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정은지 씨가 MC였죠. 그리고 아니, 서유리 씨가 있나 어쨌든. 아 박은지 아이가 아나운서가 MC였어. 그리고 나가수 시즌3 때는 그냥 아니야 에이핑크 정은지 씨 아닌 것 같아. 그 MBC 아나운서 뭐 박은지 씨인가 뭐 있었어. 박은지 씨였는지 뭐 서유리 씨였는지 뭐 그 모르겠어요. 그 나가수 시즌 3 때는 아예 박정현 씨가 MC였어요. 그때는 박정현 씨가 MC였어요. 근데 박정현 씨는 약간 MC 보기엔 좀 어리버리해서 약간 그 원래 박정현 씨가 그 해외파잖아요. 해외파여가지고 한국말이 조금 서투르거든. 근데 이제 출연자라고 MC를 맡긴 거야. 그래갖고 아 근데 생각보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MC라는 역할을 하나 또 찾았기 때문에 이제 뭐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 뭐 이제 많이 기회 생기겠죠. 박정현 씨는 아마 그걸로 소득을 봤을 거야. 우승은 못했지만. 그리고 양파 씨는 그걸로 재기했고. 근데 여기 각도가 되게 좋은데, 요 뒤에, 이게 명동거리라서 그런지 외래어가 되게 많이 붙어있다. 내일은 할 게 많네. 옛날 핸드폰 기계들도 다 그 갖다 팔아야 되고. 아 인터넷으로 팔면 편하긴 하는데 현찰을 당일에 못 받는 것도 있고요. 어차피 사실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 가까운 그 매입점이 용산역에 있더라고. 그래서 용산역에 있는 거면요 당일 배송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용산역이면 우리 동네라 이웃 동네라 그냥 내가 가서 갖다 파는 게 사실 직접 방문이 훨씬 더 빠르죠.
가까운 데는. 우리 동네 이웃 동네가 전자상가예요. 그 뭐냐 마포구하고 용산구 경계에 있거든요. 우리 동네가. 그래가지고 그 뭐냐 우리 동네에서 그냥 시간 넉넉하면 걸어가도 돼요. 시간 넉넉하면 걸어가도 되고 전자상가 걸어가도 되고 뭐. 방법이 많죠. 한 집에서 영등포 가는 거리 정도가 집에서 용산역 가는 거리예요. 영등포까지는 길이 단순한데 좀 거리가 길고요. 이제 원효로는 걸어가는 동안에 중간에 볼 게 많고. 왜요? 뭐냐? 그래도 미켈님도 한 천안까지 가면 뭐 많지 않아요? 아 무슨 말 하려다 했죠. 그래서 네 그러면 뭐 오늘 한 시간 정도 야외에서 켰는데 일단은 뭐 테스트 방송이었으니까 아 예산 쪽이에요? 예산이면 좀 많이 멀다. 그쪽이면 좀 지금 오히려 그 서산 쪽으로 그 가는 그 방향인가요? 그러니까 천안 방향 말고 서산 방향? 아 도고 좀 멀리 갔네. 도고가 거기잖아요. 그 뭐냐 그 신창역하고 한계역 차이로 그 1호선 안 다니는 역이잖아. 원래 그 도고온천역이라고 그 있는데 그 천안터미널에서 도고 가는 그 일반 버스는 봤거든요 내가. 근데 이상하게 1호선이 신창역까지만 가. 도고까지 가는 게 아니고 신창역까지만 가. 그게 약간 아쉽다. 근데 이제 1호선을 거기까지 연장할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이제 장항선은 그거 계획하고 있대요. 그 저기 서해안 쪽 수도권 서해안 쪽으로 그 철도를 하나 더 놓을 건데 그쪽으로 아마 연결할 건가 봐요. 그래서 하여간 근데 장항선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고속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그 뭐냐 그 익산에서 신창까지 그 뭐냐 기찻길 그 직선화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직선화가요 그 전철화 준비 작업이에요. 전철화 준비 작업이고 일단은 길부터 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 까는 거지. 그러니까 가급적 다 이제 그 전철화 하겠다는 거죠. 그 코레일 정책이. 그래서 아마 중간에 이제 장항선 같은 거 활용을 해가지고 아예 그 이제 아마 서해안 철도도 놓을 것 같고 그러면 아마 좀 줄어들죠. 그리고 되게 장기적인 계획인데 지금 그 동해안 따라서도 기찻길 다 연결시킨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 작업 때문에 그 포항역이 KTX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해선 그 동해선도 그 전철화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포항역이 KTX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우선순위가 부산에서 포항까지를 일단 전철을 놓고 그
아니, 옛, 그, 포항역은 옛날에 가봤어. 포항은 옛날에 가봤어. 근데 대신에 이제, 그, 경주역 새로 바뀐 역은 예전에 출장 때문에 가봤거든요. 경주역을 아예 이사를 가거든. 그, 경주 유적지 그, 보호한다고. 아예 그 KTX 만든 그 경주역으로 다 옮긴대요. 그리고 강릉도 그 올림픽 때문에 그 지하역으로 바꿔 만들잖아. 그러니까 경주 같은 경우는 아예 선로 이관. 경주에서 포항까지는 이미 다 옮겼어요. 그랬고, 그,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올림픽 준비한다고 강릉역을 지하로 바꾸고 있고, 그래서 요즘 그 정동진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아마 내년이면 이제 그 강릉까지 그 빨리 가는 기찻길 뚫려요. 그 고속철도. 내년이면 뚫려. 그 원주까지는 이미 그 직선 돼 있고, 그래서 경의중앙선 다니는 거잖아요. 직선 돼 가지고. 자, 그러면 저는 일단은 야외 캠방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영업 마감 준비하고 있어. 여기 영업 마감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슬슬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정리 좀 하고 캠방 켜고 할 거니까요. 네. 집에 가서 정리하고 캠방 켤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따 봐요. 안녕.